인천시교육청이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늘봄학교는 돌봄의 빈 공백을 없애기 위해 독서와 악기 수업 등으로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데요. 이를 두고 전교조 인천본부는 늘봄학교가 교사들에게 또 다른 업무로 부과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장윤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계획 중인 늘봄학교에 인천이 포함돼 대전과 경기, 전남 등 5개 지역이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돌보는 것으로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의 빈 공백을 학교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됩니다. 조성훈 교육감은 아침, 저녁 돌봄을 공약 사업으로 약속해 늘봄학교 운영을 미리 준비했던 만큼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는 늘봄학교 사업으로 교원의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늘봄학교 운영으로 인해 교사의 역할이 교육이 아닌 돌봄으로 치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교사들 돌봄 교사를 뽑는다든지 선발한다든지 수요를 조사한다든지 아이들이 돌봄을 언제 할 것인지 하는 수요를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 그 돌봄 교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를 선발한다든지 행정 업무들을 다 교사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사실은 교사는 학교에서 아동을 가르치는 교육의 주체인데요. 이 교육을 하지 못하고 주로 이런 행정 업무들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교육을 준비할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이죠. 인천 전교조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늘봄학교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도 언급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